자, 새로운 클래스 시작, 클래스를 증명하라. 2013 FIFA 온라인 3 썸머리그 12차 오프라인 순위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남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지금 현재 그 박지성 선수의 인기, 그리고 지금 보신 뭐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에 힘입어서 더군다나 FIFA 온라인 3를 사랑해주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 할 때 마치 그런 현상이 펼쳐졌어요. 경기장에 이제 그 관람객들이 폭주하시는 바람에 네. 선수들도 못 들어오고, 저희 중계진도 못 들어오고, 그렇죠. 구단 버스도 못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좀 지연된 점을 시청해놓게 정말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런 사태가 빚을지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인기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해외리그들이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경기들을 보게 되면 나도 한번 저런 주인공이 돼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네. 그러니까 해외리그가 오픈이 되자마자 이상하게 저도 컴퓨터 앞에 가서 이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그런 선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FIFA 온라인 3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시간 관계에서 저희 이제 결승을 먼저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A조 결승부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만들어진 결승 대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대전 시티즌의 유윤철 감독이 세트스코어 2대0으로 1세트 1대0, 2세트 1대0으로 무실점으로 현재 유벤투스의 이지은 감독을 꺾고 지금 현재 결승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상대로 결정지어진 선수는요, 아리키파크의 홍성빈 감독과 도르트문트의 김효민 감독과의 경기에서 일단은 첫 번째 세트는 2대2 동점인 가운데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서 5대3으로 세트스코어 1대0. 그 다음 2세트 때는 김현민 감독이 또 이겼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마지막 세트 3대2로 세트스코어 2대1로 현재 결승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윤철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수비가 일단은 탄탄하게 네. 경기를 잘 치러냈기 때문에 한 골을 넣었지만은 잘 지켜서 결승에 가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홍성빈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김효민 감독이 네. 이 프로게이머인 전상욱 그 감독과 함께 맞붙어서 이겨서 올라온 정도로 아주 실력이 뛰어난 감독인데요. 네. 아, 이 감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피파 온라인 세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특정한 선수 하나가 뭐 전체적인 강점을 보인다기보다 그 선수가 그날 경기 당일 컨디션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승패는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조 결승에서는 유윤철 감독과 홍성빈 감독의 매치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윤철 감독은 패드를 쓰죠. 패드를 네. 쓰는 선수와 이제 홍성빈 감독은 이제 키보드를 쓰는데 이 두 감독의 대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들의 치열한 대결만 있느냐 그런 거 아니라 또 여러분의 또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FIFA 온라인 3 홈페이지에 행운의 번호를 넣으시면 여러분께서 행운의 주인공 천만 EP와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또 많은 상금들이 또 주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1등에게는 천만 EP 그리고 네. 나머지 또 2등인 10명에게는 100만 그렇죠. EP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한번 저희가 행운의 번호를 알려드릴 때 11명씩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행운의 번호 나오고 있죠? 네. 띄어읽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32-96C 네. 8C입니다. 네. 532-96C-8C가 이제 첫 번째 행운의 번호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PC 앞에 분명히 아마 다 양쪽으로 다 창을 띄워놓고 아마 경기를 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에 따라서 저희가 천만 EP와 또 백만 EP, 천만 EP는 한 분께 그리고 백만 EP는 열 분께 드리는데 모두 다섯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55분에게 행운이 돌아갑니다. 충분히 여러분께서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 두 감독의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시티즌의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치 드록바 그리고 헐크, 호날두 그리고 보아텐, 펠라이니, 야투레, 켈리니, 데데, 리차즈 그리고 아들로로 지금 현재 라인업 짜고 있어요. 네, 역시나 수비 쪽에 좀 강점을 둔 유윤철 감독이고요. 네. 뭐 뒤쪽에다가 좀 더 힘을 두지만은 역습 형태에서 뭐 이브라이모비치 드록바를 이용한 공격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감독입니다. 네. 자, 반대편에 맞서 있는 아리티파크의 홍성빈 감독의 포메이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죠. 네, 지금도 역시나 이 4-2-4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스탄코비치, 드록바, 루니, 호날두 쟁쟁한 선수들이 앞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윤철 감독이 이번 경기만큼은 수비력에 대한 그 테스트를 다시 한번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코스타 선수로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아, 예. 굉장히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선수들의 훈련량 강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선수들로 홍성빈 감독은 이제 아이티파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 영상을 봤을 때는 이제 포백을 쓰고 있는 홍성빈 감독.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일단은 윤시호 감독 같은 경우는 역습 형태를 띄고 있고 네. 홍성민 감독 같은 경우는 공격 쪽에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좋은 감독입니다. 네. 거기다 또 이 중앙 쪽에서의 코스타 선수가 저렇게 조련이 잘 돼 있다라면은 네. 글쎄요. 미드필드 싸움에서 홍성민 감독이 조금만 힘을 내준다라면 충분히 오늘 경기에서 윤시호 감독이 그 철옹성 같은 수비벽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슛 파워! 진짜 파워예요. 파워 슛. 저 정도면은 네. 슈팅 때렸을 때 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예. 스탠으로 좋아서 110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능력치가 와 밑에 쪽으로 갈수록 보라색 물결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아, 시야도 103이 되고요. 디패스가 예. 107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자, 저 정도의 선수가 현실에 많이 나타난다라면은 네. 세계적인 뉴스가 되겠죠. 네, 레벨 20으로 키워놓은 상태에 있는 코스타 선수가 현재 미드필드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홍성빈 감독의 아이티 파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티 파크 홍성빈 감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하지만 이제 김효민 선수와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풀 접전 끝에 지금 현재 와 있고요. 유윤철 감독은 단 한 번도 이지훈 감독에 실점도 안 했고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감 입장에서는 유윤철 감독이 대전 시티즌의 유윤철 감독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 일단 뚜껑을 열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역시나 현장에서 특히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경기도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경기가 좀 잘 풀려야만 네. 집중도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기력도 향상이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좀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A조 결승이 되겠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유윤철 감독과 RET 파크의 홍성빈 감독의 경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2013 FIFA 온라인 3 썸머리그가 벌어지는 풋볼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2차 오프라인 순위 경기 A조 결승의 경기를 저와 김정남 해설이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흰색 상의로 보이고 있는 게 대전 시티즌 그리고 붉은색 상의로 보이고 있는 게 RET 파크 홍성빈 감독과 윤철 감독이 신도 지휘하고 있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팀의 첫 번째 결승전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제 최종 정말 그 강자들만 모이는 경기에서 경기를 펼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A조 가장 먼저 경기를 펼치게 되는 양상이 되겠고요. 자, 먼저 대전 시티즌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드록바. 자, 뒤로 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대전 시티즌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수비 쪽에 힘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요. 네. 측면 쪽에서 공격진들이 상당히 오버래핑을 많이 하면서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공간을 보고 있는데 헐크가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줄 공간이 여의치 않게 뒤를 다시 빼고 있습니다. 야야투레.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확실히 네.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호날두 자 올라온데요. 헤딩 일단 걷어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크로스 올려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윤철 감독이 홍성빈 감독에 대한 그 대응으로서 네. 좀 경기를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키밖에 홍성빈 감독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루니 좋아요. 직접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아들로 네.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상당히 조련이 잘 되어 있는 이 코스타 선수가 일단 첫 번째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네, 길게 넘어온 거 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전 시티즌의 유윤철 감독. 자, 호날두 굉장히 빠르죠. 똑같은 코스 예. 다시 한번 이번 미치 짧게 끊어갑니다만 수비수에게 걸리고 맙니다. 자, 홍성빈 감독의 이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네. 중앙 쪽에는 코스타 선수가 상당히 좀 조련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수비 쪽에는 감베리니 선수가 조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은 조금 피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유윤철 감독은 조금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홍성빈 감독 아리케 파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에 다시 한번 끊기고 맙니다. 자, 초반에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 지금 현재 경기 시간 22분 경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격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 드록바. 야, 드록바가 대전 시티즌에 뛴다라는 거. 아, 예. 디파 온라인 쓰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헐크. 네. 자, 크로스 올리는지 마는지. 자, 크리스토. 자, 크리스토. 윗구멍에 맞떨어지고 맙니다. 네, 지금 크로스가 좀 더 안쪽으로 감겼어야 되는데 네. 예,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약간 결승전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격을 하고 있는 RET 파크 홍성빈 감독. 좀 길었습니다. 확실히 유윤철 감독의 이 수비 라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네. 풋백 라인 자체가 위치를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자, 드록바 잡고 뒤에 수비수 바짝 붙어서 뺏깁니다. 역시 공을 오래 끌고 있어서 좋을 게 없어요. 자, 왼쪽 공과 호날두가 밀고 올라 뒤로 다시 빼줍니다.
반대 제라드에게로.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드록바. 홍성빈 감독. 자, 일단은 살짝 가운데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 세치고 개인기 좋아요. 개인기 좋아요. 네, 자, 수비수 탈락 직전에 어디로 줘야 될 것인지. 자, 뒷면 밀고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왼쪽으로 빼줍니다. 호날두. 네. 드록바에서 드로잉 공격됩니다. 드록바 선수가 지금 수비 위치까지 내려와주면서 호날두 선수를 네. 막기로 해줬죠. 자, 일단 길게 뒤쪽으로. 아, 지금 헐크에 걸렸어요. 제라 쪽으로 준다는 것이 헐크에게 걸리고 자, 맙니다. 자, 역습 상황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이제 반격을 합니다. 대전 시티즌 유인철 감독. 하지만 공격 템포 끊깁니다. 이바노비치 호날두에게로 넘겨줍니다. 떨구고. 자, 두 선수 사이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라인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대전 시티즌의 드로인 뒤쪽으로 빼줍니다. 벨라이니 가운데 보아탱에게로. 오른쪽에 열렸어요. 자, 오른쪽 공간. 아, 가운데 쪽으로 주는데요. 수비수에 의해서 헤딩으로 걷어주고 맙니다. 아, 경기 시간 벌써 45분 경과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글쎄요, 두 선수의 경기 영상으로 봤을 때 재기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네.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양팀 감독이 이런 뭐랄까 그 본인들의 색깔을 확실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오시팅이라는 게 한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이제 한 골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선취 득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유윤철 감독이 계속해서 이 한 점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후반전에는요. 그렇습니다. 자, 홍성빈 감독의 아리티파크의 선축으로 후반전은 시작됩니다. 자, 가운데 찍어 올려준 건 헤딩으로 슛! 들어갑니다! 먼저 선취 득점을 하는 아리티파크의 홍성빈 감독입니다. 드록바의 헤딩! 자, 그쪽에서 펠라이니가 버티긴 네. 했습니다만 드록바의 백헤딩이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그 전에 올라온 크로스가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좀 계속해서 억지로 위로 올라오는 이런 기습적인 크로스가 굉장히 또 효과적이 짧다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얼리 크로스 하나가 그렇죠. 수비라인 뒤쪽을 중계시키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 가봅니다가 이제 찬 골이 터졌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전 시티즌의 유윤철 감독은 얼마나 그 빠른 시간 안에 여기서 만의 골, 동점골 터뜨리는데 자, 보도록 하죠. 대전 시티즌 유윤철 감독 발이 바빠집니다. 자, 길게 올리고 기습적인 크로스. 자, 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네. 조금 이제 아쉬움이 네. 남는 것은 네. 유윤철 감독이 계속해서 한 점 승부를 해왔고 득점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빈곤함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 시점을 먹었을 때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거 완전히 길을 꺾을 수 있는 한 골 나올 수 있는데 코스타 밀고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루니 크로스 올리스 위치 뒤로 빼줍니다. 제라드 호날두. 자, 지금 수비를 잘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짧게! 좋았네요! 막아냅니다! 자, 흘러나온 거! 아, 수비수가 얻어냅니다. 이게 계속 위기, 뭐냐면 위기 상황이면 굳어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박스 네. 중앙을 노리고 있고요. 자, 빠르게 반격해야 되는데 헐크 일단 오른쪽 공을 드록바에 넘겨줍니다. 드록바 가운데 크로스 올려주는 거 이거는 미치 너무 길었어요. 자, 유윤철 감독은 지금 이 홍성빈 감독에 대한 대응이 네. 약간 부족하거든요. 자,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자, 호날두에게 명령 내리는데 호날두 왼쪽에서 밀고 올라오다가 자, 지금 높은 상태예요. 올라가는데요. 자, 들어오나요? 자, 앞에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점유율 면에서는 아리키파크 홍성빈 감독이 좀 위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루니 드록바 커트에는 다시 뺏깁니다. 코스타 계속되는 아르티파크의 파상 공세. 드록바 다시 빼줍니다. 코스타 추적 슈팅. 자, 좀 잠겼죠 많이. 네, 자, 올라가야 돼요. 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있는 공격수들 많지 않은 상태. 시간 끌다가 다시 뺏기다. 지금은 개인기를 네. 쓸 타이밍이 아닌데. 그렇죠. 예, 큰 실수를 했어요. 이게 안 풀리다 보니까 개인기를 이게 축구는 공간의 예술, 조직적인 예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 위치. 자, 공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왼쪽 아니면은 왼쪽으로 빼줍니다. 호날두를 하는데요. 몸싸움에서. 자,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가 봐야 돼요. 헤딩으로 보냅니다. 아, 좀처럼 오지 않은 찬스가 왔는데 그것이 또 한 번 무산되고 맙니다. 대전 시티즌. 유윤철 감독 지금 계속해서 중앙 쪽의 공격수들을 잘 이용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보아탱 중앙. 아, 중앙으로 넘겨주려는데 계속 잘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공을 잡은 것은 아르티파크의 홍성빈 감독입니다. 호날두. 자, 전반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형태를 잘 다시 한번 키우고 있어요. 예. 좀 멀리 갔습니다만은 뒤에 달려오는 선수가 없습니다. 몸싸움. 드록바 벨라이니 라인 벗어납니다. 지금 홍성빈 감독의 네. 공격에 계속해서 유윤철 감독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전반판의 시간은 90분에 거의 다 갔거든요. 맛있는 것은 한 점 차이의 승부까지 걸어서 했는데요. 시간은 다섯 분 1분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이번 위치 줄 것이 마땅치 같습니다. 뒤로 뺍니다.
자 왼쪽 공간으로 밀고 올라오는 호날두. 호날두. 자 마지막 기회인데요. 크로스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요. 오래 끌렸어요. 자 어쨌든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드로인.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1세트 마지막 기회. 자 이번에는 드로잉을 좀 길게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망설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호날두가 줄 곳을 향해서 많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전광판의 시계 이제 90분을 경기 끝났네요. 1대0으로 네, 현장에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리티파크의 홍성빈 선수가 일단 대전 시티즌의 윤철 선수를 1대0으로 잡았습니다. 네 전반전과 다르게 이 후반전 들어서면서 굉장히 빠른 템포의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네. 이것이 윤철 감독을 조금 당황시키면서 홍성빈 감독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죠. 윤철 감독이 뭐가 지금 현재 문제일까요? 좀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될까요? 일단은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은 있습니다만 이 미드필더를 거쳐서 공격까지 올라가는 볼 배급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조금의 변화를 준다라면은 충분히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홍성빈 감독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아리티파크 같은 경우가 이 대전 시티즌의 공격 라인을 좀 읽어내면서 윤철 선수가 유시팀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트에서는 약간은 좀 예, 물론 이제 전반전 때는 똑같았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좀 일방적으로 아리티파크가 대전 시티즌을 좀 몰아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또 2세트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빨리 대전 시티즌의 유윤철 감독이 득점을 하느냐 혹은 아리티파크의 홍성빈 선수가 먼저 득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붕괴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윤철 감독이 사실은 수비 쪽에 좀 힘을 두다가 역습을 둔 형태의 플레이를 네. 굉장히 잘하는 감독인데 네. 지금은 역습 상황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그렇죠. 예, 중요한 거고요. 이런 상태를 그러니까 이 역습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좀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좀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로 하여금 조금 더 공격 쪽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에 위주를 둔다는 건 한 번의 역습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골로 연결시키면서 결정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고 매번 좀 위력적인 슈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또 개인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네. 실수가 좀 나왔고요. 그렇죠. 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유윤철 감독이 평상심을 찾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예선과 또 오프라인에 와서 4강 상대 또 결승 상대는 아무래도 좀 계속 급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 홍성빈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전 경기 그러니까 4강전에서 네. 워낙에 어려운 경기를 치르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긴장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충분히 느끼고 왔기 때문에 네. 결승전이 유윤철 감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또 일리가 있네요.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해봤기 때문에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고 왔기 때문에 몸도 다 풀렸고 네 그렇죠. 키보드에 땀 좀 배웠고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유윤철 감독은 아직까지 위기를 맞이하지 않고 온 상태에서 첫 실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안정감 있는 경기를 풀어가면서 네. 본인이 의도한 대로 계속 경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는 선제 실점을 당하면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실수가 연발되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25 나이의 유윤철 감독이 이제 2세트 때 선취 득점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기량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 유윤철 감독을 말씀드린 것처럼 4강에서 유벤투스의 이지훈 감독을 세트 스코어 2대0 매 세트마다 1대0 1대0으로 잡아와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첫 실점을 하고 1대0으로 패배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풀려나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하시죠. 네, 개인적으로 유윤철 감독이 그래도 이렇게 뭐 넥센 주간 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네.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뭔가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홍성빈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가 첫 대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첫 경기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네. 이 분위기를 너무 고취하다 보면은 그렇죠.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양팀 감독 모두 조금 더 진정을 하고 경기를 네. 본인들 스타일대로 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지금 안 되고 있다가 실망하지 말고 말씀 네. 저기 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실수 하나가 전체적인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네. 이제 2차전 같이 2세트까지 지켜봐야 되는 양상이고요. 또한 재미있는 것이 두 선수가 동갑내기예요. 두 선수 모두 25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누가 더 이렇게 좀 무서운 20대가 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과연 그 포메이션을 이 유윤철 감독은 뭐 변화를 줄 것인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잘 선수를 훈련시킨 아리티파크의 홍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또 재미를 봤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이제 1대 0. 이제 두 번째 세트가 2차전이 현재 준비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어떤 장면 같은 거 있었는지요? 일단은 크로스를 많이 이용한다라는 점. 네. 홍성빈 감독이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무래도 이 유윤철 감독이 수비가 좋다 보니까 예.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빨리 파악을 하고 그렇죠. 측면 쪽을 노린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고 그 2차 공격을 이어갔던 것이 주요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홍성빈 감독이 굉장히 대응도가 빠르다는 점은 경기를 치러가면서도 봤을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응력이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윤철 감독도 이제 중앙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그것이 안 막혀서 안 풀려서 약간 이제 측면 쪽으로 노렸는데 좀 늦은 감도 있었고 네. 그것이 잘 통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빠른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 전반전에 양 팀 감독이 네.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그 기회를 보고 좀 어떻게 스타일을 하는지를 봤거든요. 예. 그렇다면 후반전에 확실한 색깔을 내줘야 되는데 유윤철 감독은 그 색깔을 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이 예.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하는 데 있어서 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전반전 때는 두 선수가 탐색전이라고 봤을 때 이제 후반전 들어서 이게 답이 아니 왜 시험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전엔 그 썼던 답이 아닐 것 같다 싶었을 때 지우고 수정을 했을 때 이게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과감한 시도를 했었던 그 아리테파크의 홍성빈 감독이 재미를 보면서 현재 세트 스코어는 1-0으로 앞서가고 있고 득점도 현재 1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B조의 경기와 C조 D조의 경기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계속 이제 행운의 번호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이번 2013 피파 온라인 3 썸머리그를 통해서 새로운 클래스의 시작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정말 주말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 또 피파 온라인 즐기고 계시기 때문에 야 뭐 아주 PC들이 뜨겁습니다. 네, 뭐 이런 전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예, 좀 뜨겁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넥센에서도 어느 이거를 어느 정도 네. 빠르게 또 대체를 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박지성 선수의 승전보도 이제 또 그 골 소식도 들려오고 이래가지고 더욱더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07년도의 박지성 선수 카드가 네. 사실 그 굉장히 좀 그 능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지성 선수의 골로 인해서 아마 많은 유저 감독들이 예, 이 박지성 선수의 카드를 노리고 예, 몰려드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그 박지성 또 선수들을 살려면 또 이제 그 EP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박지성 선수는 또 얼마만큼의 가격을 또 받을지도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이 개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몸값이 좀 오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현장의 준비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행운의 번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세트 진행된 상황에서 홍성빈 감독의 아리티파크가 1-0으로 대전시티즌의 윤철 감독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승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지기 때문에 세트스코어 2-0까지 몰리게 되면 이제 윤철 감독은 사실 3세트 들어서는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에 아마 윤철 감독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잠시 후면 포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전반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수비적인 전략에서 약간 전략 부분에서 패배를 네. 했기 때문에 이 홍성빈 감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좀 공격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도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윤철 감독이 뭐 전반전에 그렇다고 해서 슈팅을 못 보여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전진하는 모습만 좀 잘만 보여 준다라면은 네. 또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전략과 전술 부분에서 전술적인 어떤 기술적인 손놀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점은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수 네.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의 승패가 좌우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트 현장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진행 요원들이 수고를 하면서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지금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A Sports. It's in the game.